오늘은 여러분들의 어깨 통증을 사로잡을 어깨 진짜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. 오늘 어깨 진짜 운동에 도움을 주실 마미남 소개할게요. 그러면 바로 동작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벽이나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곳에 서주시고요. 이쪽 팔에 통증이 있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 다리를 앞뒤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팔을 밑으로 늘어뜨려주세요. 이때 통증이 없는 팔보다 통증이 있으신 팔 쪽이 더 내려오셔야 되고요.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팔을 왔다 갔다 해주실게요. 왔다 갔다 해주시고 그리고 동그라미도 그려볼게요. 그렇죠? 앞뒤 옆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는데 이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해주셔야 되고요.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. 절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는 게 이 운동의 키포인트입니다. 몸의 반동을 이용해 주시고요. 이렇게 작은 덤벨, 작은 무게를 손에 쥐시고 하시는 것도 통증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은 따라해보셔도 아주 좋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.